유난히 더운 여름을 보내고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새 학기에 돌아오셔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학기도 많은 것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지난 방학 때 열심히 연습한 보람이 있어서 오늘 찬양이 개교 이래로 제일 잘 됐다 하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잘하셨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려움의 때를 표하는 여러 말들이 있지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위기라고 하는 말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때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마시베르라고 하는 단어를 위기의 뜻으로 사용하지요. 출산대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산대는 새 생명을 잉태화하고 출산하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면 산모도 어린아이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과 또 새 생명이 탄생하는 기회가 공존하는 때다 이런 의미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옛 선인들은 정말 위험한 때를 절체절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죠. 신체 한 부분을 잘라내지 않으면 그 어려움의 때를 벗어날 수 없는 때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과거의 그리스에서도 위기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말이 있었는데 아포리아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말은 출구 없음, 어떻게 해볼 수 없음, 길 없음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함께 읊던 동족끼리 같은 언어를 쓰는 피붙이끼리 올림픽에서 함께 뛰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던 친족끼리 서로 죽이고 서로 미워하는 이런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를 뜻하기 위해서 아포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죠. 군주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 리더가 되면서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진리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시대를 뜻하기 위해서 아포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본이 흔들리는 시대,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 그때에 이 사람들은 몇 권의 책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문학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지요. 크세노폰의 키루스의 교육, 역사,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플라톤의 국가 등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위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들을 가리켜서 군주의 거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지요. 이 책들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필독서였습니다. 리더들이 자신을 비춰보고 이 어려움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를 답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 어려움의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5장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는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이고요. 사해 북동편에 위치하고 있는 사막 지역이었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곳이고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웠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가나안의 문턱에 서 있었으니 흥분도 되었을 것이고 이제 고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환호가 절로 터져 나오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을 어떻게 내가 헤치고 나왔을까 감격도 번지는 시간이었을 것이고 감사하다 하는 마음도 가졌을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0년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신 은혜, 40년 광야 생활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하는 은혜, 그 은혜를 송두리째 잊어버리면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변질되고 있습니다. 형편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아포리아 상황이었습니다. 긴 광야 생활은 몸이 건조했고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모압 땅에서 만난 사람들은 참 멋있어 보였고 그 문화는 자극적이고 그럴싸해 보이고 짜릿하기까지 했습니다.
모압 여인들은 아름다웠고요. 그의 목소리들은 감미로웠습니다. 사막에서 늘 보았던 이스라엘 여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초대를 받아서 그들의 종교 행사에 참여했다지요. 종교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펼쳐지는 음란 파티를 보면서 그 자유분방함이 그렇게 멋있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모압의 신 바알보를 섬기는 종교 행사는 아무것도 억압하지 않는 자유분방한 정말 좋은 제도로 보였습니다. 그들이 오랜만에 맛본 짜릿한 해방구였습니다. 그 광경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볼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였다. 모압 족속이 섬기고 있었던 신은 바알 신앙이었습니다. 부월의 바알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음란한 파티가 이루어졌고 성행위가 이루어졌고 부도덕한 제의가 그곳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때 바알 신이 풍요를 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늪에 빠져서 그들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변질되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 변질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잊어버림.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여기에 서 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는지 나를 잊어버리고 내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받은 은혜를 잊어버림, 거기서부터 무너져 내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잊어버림에 대해서 경고하지요. 어쩌면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은 거의 잊어버림에 대한 경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잊어버림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삼가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20세기 서방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광경을 지켜보고 그 부분을 연구했던 러시아의 문호 알렉산드로 솔제니치는 1983년 템플턴상을 수상하지요. 그 수상하는 자리에서 수락 연설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반세기 전 내가 아직 어렸을 때 러시아에 닥친 큰 재난에 대해 많은 어른들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야. 그 후 나는 공산주의 혁명사를 연구하는데 거의 50년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수백 명의 개인 증언을 수집했으며 그 격변이 남긴 잔해를 치우기 위해서 저는 8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6천만 명의 우리 민족을 삼킨 파멸적인 혁명의 주요 원인을 가능한 한 간결하게 공식적으로 설명하라는 요청을 받으면 저도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게야. 만약 나에게 누군가가 20세기 전체의 주요 특징을 간결하게 밝혀달라고 요청한다고 한다면 저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간결하지만 정확한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시딤 광야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일까요? 20세기를 살았던 우리 교수님들만의 이야기일까요? 21세기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잖아.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났을 때 자기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렸고 자기들의 사명을 잊어버렸고 자기들의 역사를 잊어버렸고 자기들의 예배를 잃어버렸고 자기들의 야외 신앙까지 잊어버리면서 그들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때 분연히 일어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누아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쾌락과 풍요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을 때 일어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 당시 제사장의 직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 신앙을 온전하게 그들이 준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존할 수 있도록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은 공부했고 일제기간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과 독대했고,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배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것을 그들의 사명으로 알고 섬겼더랬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 제사장 비누아스가 분연히 일어섰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누아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나의 진노를 그치게 했다. 그가 나의 영광을 위해 나만큼 열심을 다했으므로 내가 질투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소명을 따라서 살았던 제사장 비느하스가 자기 사명을 이렇게 수행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말을 조금 더 우리 시대에 맞게 번역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그렇게 우리는 다시 번역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헤셀은 그의 책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페이소스, 하나님의 정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정리해서 가르쳐줍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답니다. 깊은 영적인 훈련을 받았겠지요. 그리고 그는 지금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또 다른 제사장 비느하스가 나온다는 사실을요, 오늘 민수기 25장에서는 세우고, 자신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세우는 비느하스가 있는가 하면 사무엘상 1장 2장에 나오는 제사장, 또 다른 제사장 비느하스는 무너뜨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자신도 무너져 내리고 교회도 무너뜨리고 사역도 무너뜨리고 나라도 민족도 무너뜨리고 가정도 무너뜨리는 제사장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신 일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 단계 훈련이 끝날 때마다, 다시 말씀드리면 1학년 공부가 끝나고 나면 그들을 파송하시고 2학년 공부가 끝나면 또 파송하시고, 파송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반복해서 들려주셨던 명령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복하셨기 때문에 지난 학기에 이어서 저도 또 다시 반복합니다. 오이코도메오, 오이코도메오. 무너진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라. 오이코도메오, 오이코도메오, 오이코도메오.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세우는 사명을 위해서 부름 받았습니다. 무너뜨리는 비느하스가 될 것인가, 다시 일으켜 세우는 비느하스가 될 것인가, 그 모든 것은 여기서 결정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 것이며, 세상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인품 좋고 집안 좋고 잘생기고 거기다가 매너까지 좋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른데,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찬양을 인도하게 하셨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 그들 때문에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민족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 이 땅에도 비느하스 세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족의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평양에 있었던 우리 학교 조선장로의 신학교 제1회 졸업생, 2회 졸업생들은 길이 보이지 않아 길 대신 하나님 앞으로 한밤중에 일어나서 달려나갔습니다. 꼭두 새벽에 나가서 달려나갔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조국을 어떻게 세울 방도가 없어서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도와줄 방도가 없어서 어린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방도가 없어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들의 심령에 불이 붙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피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도합니다. 교육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들 속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을 때 평양 땅으로 그 부흥이 번져나갔고 그 인근 지역으로 번져나갔고 온 나라 가운데 이 부흥이 번지게 되면서 이 민족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 가장 놀라운 교회 부흥과 성장을 경험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G7에 들고 G12에 들게 되면서 선진국이 되면서 이 민족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다시 비누아스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성경은 타락한 상황, 무너지는 인간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세상은 늘 어두웠고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서도 무너뜨리는 비누아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너지는 사람들, 무너짐의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제사장 비누아스,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을 품었고 어떻게 여기서 기도로 준비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고 어떻게 내 인생을 들여서 무너져 내리는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세울 것인가, 그들의 가슴이 불타고 있었느냐. 성경의 관심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다시 깊은 영적 어둠이 드리워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쇠락하고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번 여름에 총장 공식 일정으로 미국에 며칠 머무는 동안 미국 신학교 교수들을 만났고 총장들을 만났습니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소식들을 그들은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보다도 미국 교회는, 캐나다 교회는 더 지금 심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딤 광야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 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무너져 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심은 그 무너짐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의 관심이었답니다. 비누아스 세대가 다시 일어서더라. 말씀에 이끌리는 비누아스 세대가 일어서더라. 아무리 어려워도 그 시대는 그 사람들이 서 있을 때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대단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아니 그 후예들에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 세대의 비누아스다. 내가 교회를 세우고 무너진 것들을 세우는 내가 이 세대의 비누아스다.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추어서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너희 자신들을 세워나가라. 그럼 비누하스가 서 있을 때 교회는 세워진다. 지난 2001년도 저희 학교가 개교 100주년을 지낼 때가 생각이 납니다. 개교 100주년 국제학술대회는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선교 역사 교수였던 사무엘 마펫 박사가 강사로 오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분은 아버지 사무엘 마펫 선교사의 마포 삼열 선교사의 셋째 아들이었고 한국에 와서 우리 학교 교수와 대학원장과 협동학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은퇴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의 모교인 프린스턴에서 교수로 초빙을 받아 가르치고 있다가 저희 학교에 온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분이 국제학술대에서 했던 이야기는 아직도 제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대략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장,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성장은 가히 세계적인 자랑거리입니다. 가르친다고 할 것도 없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시작되었던 이 학교가 이렇게 큰 학교가 된 것, 지난 100년 동안 한국 사회와 교회를 섬기는 수만 명의 지도자를 배출한 것, 힘차게 대한민국과 세상 열방을 섬기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의 영광스러운 오늘의 모습만 보지 말고 이 학교가 레퓨지 세미나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잊으면 학교도 교회도 주의 일꾼들도 잘못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 학교가 평양에서 시작됐는데 지금 광장동에 서 있습니까? 공산주의들의 자들의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의 22대 총장인데 4대 총장, 5대 총장이었던 김인준 박사, 이성희 박사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더 이상 북녘땅에서는 신학교육을 이어갈 수가 없어서 생명과 같이 귀한 이 귀한 시설들, 건물들을 다 그대로 평양 땅에 두고 평양 하수구리 100번지 지금 소년궁 있는 자리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교회 교육권을 빌려서 800만 잡신들을 섬기던 남산에 있었던 조선 신궁터를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그리고 한국 전쟁 중에는 24인용 군용 텐트에다가 군용 텐트 안에서 신학 교육을 이어갔습니다. 레피지 세미나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망한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부름받았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면 망한다는 교훈이지요. 당신들의 학교는 피난민 신학교, 레피지 세미나리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기억의 자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해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 모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것이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진 주님 부활하신 날에 교회는 목숨을 걸고 함께 모였고 예배 신앙을 지켜가면서 그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했고 그들이 증거해야 될 사명, 바로 복음의 사명을 그들은 예배 때마다 새롭게 했습니다. 평양에서부터 강나루까지 지난 123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을 이번 학기에도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예배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친히 강림하셨답니다. 그곳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절기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절기를 따라서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예배 처소인 회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그 광경을 보여주는데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라.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자들이 되어라. 이 말씀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변질되지 않게 하여 예배 공동체를 세워라. 근데 마지막 장 31장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들을 다 주신 다음에 불사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예배 공동체로 만드는데 예배의 삼각편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 출애굽기 3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형편없이 형편없이 변질되고 무너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예배 공동체에 대한 명령을 가지고 나왔는데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명은 더 선명해집니다. 모세와 불사렐과 올리압 이 세 사람은 삼각편대를 이루어서 강약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것이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예배를 세워가야 할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바라기는 이번 학기 우리도 예배의 삼각편대를 다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때에, 사역이 무너지는 때에 우리는 그것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우리가 충만해지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길밖에는, 교회를 세우는 길이 없기에 우리는 삼각편대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시 15분부터 12시까지는 바로 내일부터 모든 행정부서, 도서관, 대학원 학생들 때문에 도서관을 제외하고 모든 행정부서는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 시간 우리는 업무를 내려놓고 연구를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학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여기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새롭게 새롭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압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기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고 성결한 예배자로 세워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팀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세워져야 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느하스 세대가 다시 일어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모압 여인들을 기웃거리고 그들의 유혹에 빠져들고 바알 신전을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다가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바알은 죽은 신이지만 바알이 그 풍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새로운 고백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모두에게 형성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비누아스가 일어나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됐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분명해집니다. 다시 비느하스 세대를 일어서는 것, 그리고 다시 비느하스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교수들의 사명이요, 그것이 직원들의 사명이요, 그것이 우리 상신 공동체의 구성원들,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 쓰실 만한 도구들로 이번 한 학기 준비해 가십시오. 학교는 지난 여름방학에 대대적인 시설 정비를 했습니다. 한 번도 지하실에 내려가 본 적이 없겠지만 소양간의 지하실에 내려가면 그 바닥 전체에 깔려있는 거대한 집체만한 기계가 움직여서 여러분들은 따뜻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시원하게 학업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을 쓰다 보니 그게 문제가 돼서 지난 겨울은 몇 기가 서는 바람에 난방을 못하고 옮겨야 됐잖아요. 학교의 수건 사업이었던 그 거대한 기계를 다 드러내고 또 다른 신식 거대한 기계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냉난방 라인들을 전부 다 하고 전부 다 천장에 있는 냉난방 시스템들을 새로 정비를 했습니다. 교회 음악과 녹음 연습실과 드럼 연습실을 새로 설치했고요. 채플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말 아름다운 강단이었지만은 너무 무거워서 이동할 수가 없고 이동하기 위하여 바닥에 바퀴를 달았는데 아무리 센 것을 달아도
1년이 지나면 다 터져나가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강단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지만 30년이 되면서 이 부분이 지금 침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강단을 교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지난 여름 도서관 공사에 이어서 약 40여 원이 투입된 큰 공사였습니다. 도서관, 최근에 도서관 공사 이후로 가장 큰 공사였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돈을 투자할까요? 여러분, 스케일이 워낙 커서 놀라지 않는데 40억이라니까요. 별로 실감이 안 날지 모르지만 각곳의 여름에 정말 수많은 공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공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책임지고 밝혀갈 이 시대의 제사장 비느하스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취지로 시작된 테바 프로젝트에는 소액 기부운동이지만 3천여 명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물질을 보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역자인 디모데와 같은 일꾼을 우리 시대에도 세우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팀 프로젝트에는 200여 교회가 물질과 기도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당신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3분 이상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협정을 맺고 기도 후원 동역교회 프로젝트에 약 70여 교회가 새벽마다 당신들과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책임져야 할 영적인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으로 성도들의 가슴을 격치고 교육을 통해서 바른 길을 지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양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먹을 것 먹지 않고 가고 싶은 것 가지 않으면서 아낌없이 여러분들을 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영적인 밤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갈 비느하스가 달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도 계속해서 나 자신을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 노력하십시다. 딴짓하다가 기웃기웃하다가 여러분 3년 공부하고 4년 공부해서 30년을 섬기고 40년을 섬기게 될 텐데 기웃거리다가 끝나시겠습니까? 이번 한 학기 촌음을 아껴가면서 작은 시간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이 시대를 밝혀갈 비느하스 세대로 온전히 세워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 나아가 이번 한 학기 이것이 우리의 주제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 그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선창자가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경배. 두 손을 드시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살렘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책임질 사람들입니다. 어두워져가는 영적인 세태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보이는 말씀으로 주의 성체로 우리의 가슴을 적시셔서 우리가 주의 놀라운 능력에 사로잡혀 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 비누아스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